네, 안녕하십니까. 피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피스모터스 이대광 대리입니다. 자, 제가 이제 봄철을 또 맞이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또 SUV 중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차량 상세 스펙부터 특이사항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산타페 더 프라임 EVGT 엔진에 R 엔진이 추가 탑재된 2.0 이륜의 프리미엄 등급 차량입니다. 굉장히 길죠? 네, 2016년식 13만 킬로대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특이사항, 완전 무사고에 1인 신조 차량, 그리고 추가적으로 7인승 차량으로 굉장히 다용도로 가족 구성원들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차량이고, 가족 구성원분들이 적으신 분들도 네, 3열 시트 폴딩 하셔가지고 굉장히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역시나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이니만큼 하부의 관리 상태 또한 굉장히 뛰어난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차량 길게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외관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더 프라임 이 차량 컬러 화이트 바디로 여성분이 타셔도 괜찮은 네, 색상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보닛 부분 운전석 조수석 펜더 프론트 라인까지 굉장히 깔끔합니다. 돌빵 있는 부분, 단차나는 부분, 색상 변동 있는 부분 일절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조수석 쪽 방향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앞다이어 트레드 한 3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휠 컨디션 보여주시면 네, 휠 컨디션 굉장히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이드 미러 리피터 역시나 파손 부위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한번 외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판 광택 작업이야 역시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문콕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한 6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 컨디션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 앞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차량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1390만원에 전국 최저가 모델이니까요. 이 영상 보고 있는 도중에 전화를 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트렁크 부분 바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일램프 부분 역시나 깨짐 없고 백화현상 일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한번 잘 열리고 있고요. 내부 상태 한번 쭉 보여주시면 네, 내부에 먼지 털이개랑 치공구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네, 안쪽에 이렇게 여다를 당겨주시면 이렇게 내부에 시트가 있다는 거, 이거는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굉장히 새 상품처럼 이렇게 돼 있고 네, 다시 한번 당겨주시면 이렇게 폴딩이 되신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역시나 S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열도어까지 폴딩을 하셔서 차박용이나 캠핑 다니실 때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우리 새 가정 아이들 유모차 실을 때도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종 중에 또 하나입니다. 지나 다칠 때도 잘 다치고 있고요. 운전석 쪽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쪽 뒷타이어 휠 타이어 4짝 다 굉장히 휠 상태 정말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뒤쪽 휀다부터 운전석 휀다까지 역시나 문콕 단차 나는 부분, 그리고 실기스조차도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사이드 미러 리피터 역시나 잘 달려있지만 요 사이드 미러 쪽에는 살짝의 리터치는 네, 보여지는 컨디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석 앞쪽 휠 상태까지 주차 굉장히 잘하신 분입니다. 10만 킬로 이상 운행하시면서 이렇게 잠길 수도 없게 운행을 아주 애지중지하시면서 하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2열도어 열어서 시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도어 열어서 시트 상태 보고 계십니다. 시트 상태 역시 오염 찢어짐 일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팔걸이 쪽 한번 봐볼까요? 팔걸이 쪽 굉장히 뻑뻑하게 돼 있고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컵홀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SUV 차량답게 굉장히 널찍널찍한 공간 보여드리고 있고요. 도어 트림 쪽 보시면 2열 열선 시트 구비되어 있으시고, 우리 윈도우 쪽에는 아이들 탑승하셨을 때 굉장히 좋은 커튼까지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열 시트 상태 보셨을 텐데요. 1열 또 탑승해서 내부 기능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산타페 더 프라임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 키는 네, 이렇게 밍크 털이 들어있는 현대 스마트 키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네, 시동 한 번에 잘 걸리고 있습니다. 뭐 엔진 부조 현상 그리고 RPM 떨림 현상 전혀 없고 경고등도 일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차량 실키로수 134,242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네, 좌측부터 옵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드 미러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고
모터 소리 잡소리 없이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이제 조수석, 그리고 2열까지 윈도우 정상적으로 네, 작동하시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스티어링 휠 앞쪽에는 핸즈프리, 그리고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오토라이트 그리고 와이퍼까지 이렇게 구비를 해놓은 차량입니다. 자, 위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프리미엄 등급이기 때문에 크게 돈 투자하실 일 없습니다. 기본 옵션 다 들어갔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으시고요. 2채널 블랙박스 큼지막한 거 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대시보드 깔끔한 컨디션 보실 수 있고, 버튼 눌러주시면 안쪽에 자그마한 수납 공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또한 역시나 뭐 사제 내비게이션, 지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연동되고 있습니다. 후방기어 놓게 되면 네, 후방 카메라 정상적으로 잘 출력을 하고 있고요. 오디오랑 공조기, 네, 공조기는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오디오 공조기 제가 시운전하면서 테스트를 깔끔하게 마친 차량입니다. 정상적으로 다 출력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널찍한 이제 수납 공간, 그리고 12V 시거체 2개, USB 억스포트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봉 상태에도 가죽 뭐 찢어진 부분이나 네, 해진 부분 없습니다. 미션 테스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엔단 드라이브, 요거는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좀 찍어주시겠어요? 미션을 1초 간격으로 이렇게 변속을 하면 원래는 이제 차량이 살짝 울컥거린다던가 RPM이 네, 조금 움직입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 미션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RPM 움직임 전혀 없고요. 차량 떨림 그리고 변속 시의 충격은 일절 없습니다. 미션 상태 정말 나이스한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네, 2단 컵홀더 그리고 콘솔 박스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타페 더 프라임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음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산타페 더 프라임 차량 엔진음 개방했습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엔진 소리에 특이점이 있었나요? 벨트 긁는 소리 일절 없었고요. 굉장히 소모품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이 산타페 더 프라임 2.0 2륜의 디젤 차량입니다. 16년식 13만 킬로대를 운행한 이 차량 피승모터스 구독자 분들께 1390만원 전국 최저가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에 올라와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외관 상태, 내관 상태 너무나 깨끗한 1인 신조 차량이니까 또 믿고 구매하실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구매 탁송거래 원하시는 분들 하부점검, 소모품점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차량 역시나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차량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있는데도 네, 편하게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언제나 깨끗한 가격과 좋은 매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피승모터스 이대광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